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마켓이 2월 달에 상장한다는 그 이유로 오늘 지금 마켓컬리 관련주로 해서 들어갔는데 움직임이 나왔는데 한번 보자고.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아시스 상장 이슈가 있어서 오늘 움직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그죠? 자회사 상장됐다. 지오소프트 오아시스가 상장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2월달에 상장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그 테마를 타고 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힘있게 갈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태경 케미칼. 이 친구도 본격적인 여기서 랠리를 보일지 그 부분은 이제 제목을 좀 한번 볼게요. 태경 케미칼 자산 대비 아직까지는 7% 저평가고요. 1317억짜리인데 이제 재무가 일단은 작년만큼은 실적이 지금 올해도 나올 것 같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재무는 굉장히 안전하고 유보율 뭐 전체적으로 재무는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단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린 데서 또 지금 상단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우선 이 친구는 5일선을 갖고 이평선을 5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랬어요. 이평선 5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지금 200일선을 터치하고 지금 음봉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위험성은 조금 도사리고 있어요.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2일선을 걸쳐 있는데 5일선 갖고 올라가는 모습이 앞에 모습이 5일선을 타니까 5일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흥국 FNB 지금 5일선 타고 지금 움직이는데 얘도 지금 상단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200일선 터치하고 얘도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5일선 이탈되면 안 됩니다. 5일선 갖고 써보세요. 미래 에셋 벤처 투자 회사죠. 자,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200일선까지는 5,000원, 8,900원까지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손절가 3,900원 잡으시고요. 일단 5,200일선까지 200일선 그쵸 5,700원에서 한번 체크하는 걸로 하죠. 자, SK네트워크 이건 중장기로 들고 가야죠. 뭐 요새 방송에서도 많이 떠든다 그러는데 이건 그냥 내비둬요. 미니멈 만원 이상 가거든. 만원 이상 가거든 그때 쳐다봐요. 만원 뚫으면 그때 얘기하자고요. 손절 거 없어요. ECS 지금 얘도 많이 앞에서 올리고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2865원이 바닥이라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이 자리를 보고서 소조가를 잡지 말자고요. 5일선 값만 갖고 싸우자고요. 40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5일선만 갖고 싸운다. 4000원에서 체크하고요. 5일선 무너지면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5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팜스코. 팜스코. 자산 대비 53% 저평가고요. 이지바이오 자회사죠. 팜스코. 하림. 팜스코 참 하림이지, 하림. 이지하고 또 헷갈렸네. 자, 팜스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들어가세요. 중장기로 싸우세요. 못 가도 어디를 간다? 이 자리는 가요. 만원대는 다시 갑니다. 100%는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파워력 충분히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손절가 잡지 마시고 이거는 저는 매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는데 매집하려고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팜스코 홀딩 손절과 잡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7,500원 뚫으면은 7,500원 7,500원 한번 봅시다. 7,500원 뚫을 수 있는지 일단은 이 200일 선에서 한번 보자고요. 5,100원대에서 한번 보고 200일 선을 건드렸다가 좀 건드렸다가 좀 이런 모습 보이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N자 패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 팜스코. DS 인베스트먼트. 얘 많이 앞에서 올렸다가 지금 흘러내리면서 지금 반등 보이는 모습인데 본격적인 상승이라 보지 마시고요. 역시 얘도 이평선을 5일선 갖고 써보세요. 신규요? 들어가지 마요. 우향. 지금 김양도 아닌 오양도 아닌 우향. 나쁘지 않아요. 재무만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리가 나쁘지 않다. 자산 대비 6% 저평가고요. 392억짜리 지금 적자 작년 올해 들어서 좀 적자인데 적자가 나오는 만큼 지금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부채가 굉장히 높네요. 273% 유불은 2,500% 약한 300억 정도 원재재하고 현금하고 합쳐서 그 정도 있네요. 지금 자리에서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 이 자리로 잡으세요. 2,440원. 그리고 들어올리면 한 200일 선까지는 한번 들어올리겠죠. 그러니까 3,7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K-스피드, 계란 관련 테마도 있고 사료 관련 테마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자, 손절가 2,300원 잡고 얘도 200일 선까지는 한번 3,5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3,500원에서 한번 체크하는 걸로 하죠.